힘든 여건 속에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1994년부터 계속되어 온 장학금 전달식이 올해도 열렸는데요. 김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한국장애인사랑나눔협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하는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한국장애인사랑나눔협회 차상록 회장과 이왕순 단장이 어려운 가정을 선정하여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 기회가 된다면 제가 건강할 때까지 봉사를 더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소년가장이나 장애인들에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봉사를 더 많이 했고 장학금도 대드리금 조치가 심단한 데까지 조금 더 해서 좀 많이 좀 양을 늘려서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왕수 단장은 온양교통기사로 근무하면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가정 2, 30명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매년 2회씩 전달하고 있으며 이번 연도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였지만 장학사업을 멈출 수가 없다며 봉사활동의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복지에 관한 관심과 도움이 많아지면서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가정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김민규입니다.